이거 약 전형적인 대북주거든요? 통일이 되면 북한까지 철도가 뚫린다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본인이 좀 보수기 때문에? 벨붕? 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야 근데 이거 카카오 가야 될 듯. 저 근데 카카오톡 답장을 많이 못 받아요. 난 진짜 카카오톡 별로 안 좋아해. 답장이 안 와. 본격적으로 평생 투자하고 싶은 주식 월드컵. 네네. 현직 이제 금융업계 종사자 10년 여사친 여러분 선선선연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는 기업보다 이 친구가 아는 기업이 훨씬 많을 것 같긴 한데. 아, 아닙니다. 본인만의 기준, 본인만의 개논리로 한번. 아 이거는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막 하는 거지. 아 그렇지. 마치 이제 본인 주호민이라 생각하고 드립을 한번. 신정맨인가요? 제가 주호민한 게 나을 것 같아요. 메모라. 아 죄송한데 그 얘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람코 대 벤츠인데 일단 사우디 기름회사인데. 네. 사우디 여성분들 좀 예쁘지 않나요? 아 그래서 투자를 한다고요? 이런 말씀 드릴게요. 기름이 있어요 차가 가지. 오 뭐야? 기름이 와. 있어요 차가 가니까. 근데 이거 리얼. 아 저도 근데 사우디가 나온 게 벤츠는 벤츠 말고도 좋은 차가 많잖아요. 근데 사우디 기름회사 산유국 전국에 몇 개 없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일단 기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약 전형적인 대북주거든요? 대북주요? 그러니까 대북주의 의미가 철도가 뚫리는 거 그 얘기하는 건가? 통일이 되면 북한까지 철도가 뚫린다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그런 감성이야? 네네. 아 그럼 요거로 하면 약간 좀 사상이 흔들릴 수 있는 본인이 좀 보수기 때문에? 벨붕? 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어 고려대학교 선배님들 좀 지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라운지에서 오래 생활하셨다고. 직속 선배시니까 넘어가게 바뀌었어. 넘어가세요. 너 초록창 네이버. LG화학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뭐 분자 생물학 아닐까요? 2차 전지 뭔지 알지? 2차 전지? 2차 배터리, 전지? 배터리. 배터리? 나 면도할 때 배터리 써. 넌 그냥 LG화학이야? 저는 당연하죠. 여기는 성숙 산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칫솔이 더 팔릴 리가 있어요? 인구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죄송한데 말한 건 졸리거든요? 아 이게 원래 방구석 주식러가 아니라 말한 건 지금 유졸리거든요? 날카롭다. 그러면 LG화학? 네. 오케이 친구 보증 서서 LG화학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비자카드 있어요? 아 있죠? 지금 그것도 있어요. 해외결제? 네. 그 다음에 엑슨모빌인데 처음 봤어. 정유회사라고? 아까 사우디 그 느낌이네. 그 감성. 우리 이미 기름회사 하나 있으니까 비자 갑시다. 왜냐면 지금 코로나 끝나면 여행? 사람들 여행 많이 가고 결제 할 거잖아요. 해외결제 늘어난다 이거는. 좋아요? 비자로 그럼 갈게요. 정유라는데? 로키드 마틴? 이건 뭐야? 로키드 마틴이요? 뭔지 몰라요. 군수회사라고 하는데. 와 군수회사요? 그러면 이런 건 뭐 제3차 세계대전을 예상해야 되나? 아니 얘네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아. 아 돈이 많으니까? 오 그래서 여러분 군필로서 로키드 마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이니까 이거. 죄송해요 옆에 분 나훈아신가요? 테스 형이 갑자기. 예 테스 형이 왜 나오죠? LG전자하고 버진 갤럭틱인데? 야 저건 또 뭐냐? 제가 또 해외 주식 잘 안 해서. 근데 이게 최근에 엄청 떡상했던 걸 알고 있는데 표정만 봐도 개 떡상한 것 같아. 야 존나 좋군이란 표정이거든요? 이게 막 상치고 상가치고 난리 났다고. 진짜? 우주여행 테마. 우주여행. 아 우주여네? 아 와. 저는 우주. 야 우주는 야 이거 인터스텔라 감성. 테스형 가자 여러분들. 오케이 해외판 테스형. 화이자가 나왔거든요? 최근에 그 9월 목표형 선택 때 백신 이슈가 좀 있었죠. 아 그래 몰라요. 그게 이제 9월 목표형 안 치더라도 9월 목표형을 응시하면 백신을 미리 놔주겠다 해서 9월 목표형 실제로 치지 않는 허수분들이 많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려고. 그럼 목표형 어떻게? 9월 목표형에서 51만 명 신청했어. 3만 명이 허수야. 아무튼 그럼 화이자 갈까요 이거는? 일단은 화이자 안 오르지 않을까? 야 이게 평생이야. 맞아 이거 까먹고 있었어. 평생 우주로 가자. 한국 우주? 저런 건 그러면 지금 오르고 있겠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화이자는 글로벌 제약사고 여기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 우리 저희 버진 갤럭틱 있잖아요. 지금 매국노세요? 그리고 아까는 좀 한국적이더니 우리가 애플 찍고 지금 화이자까지 찍으면 저희는 화이자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급한 부분부터 끄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거든요? 뭐야? 뭐하는 거야? 호랑이 기운이 쑥쑥. 야 이거 호랑이 기운. 아 잠깐만 그 회사 아니잖아? 켈로그다 그거는. 야 그건 켈로그잖아. 켈로그 호랑이 기운. 근데 마소 이거 닭마소 아니야 이거? 야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너무 세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시리얼은 나 요즘 솔직히 안 먹어. 키 안 커서. 일단 호랑이라도 우린 존중하긴 하는데 야, 여러분들 이건 방송인 입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안 그럴 수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 야 잠깐만 컴퓨터 엔비디아 이거 그래픽이고 그래픽카드. 야 이거 유튜브인데 이거 모르면 안 되고. 그치. 인텔은 CPU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인가 하드웨어. 와 근데 얘네 그래픽카드가 중요한가요? CPU가 중요한. 잠깐만 야 이거 잠깐만 여러분 근데 인정? 엔비디아 안 하면 이거 롤 그 프레임 너무 낮은 거 알지? 개 느려. 이거 화질 저화질로 해야 돼 롤. 엔비디아 없으면 인정? 이게 우리 지금 10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갑시다. 그래 민심은 엔비디아 여러분들. 민심 엔비디아. 엔비디아야. 오. 와 이거 디즈니 포기 못해. 솔직히 나의 어린 시절에 다 담겨있거든. 디즈니는 요새 OTT 아시나요 혹시? 그게 넷플릭스 같은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디즈니가 그 디즈니 플러스라고 OTT 쪽으로 이제
했잖아요. 얘네가 이제 OTT 다 먹을 거예요, 결국. 왜냐면 얘가 갖고 있는 그런 IP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적 재산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마블도 얘네 거고. 마블도 들어와 있어? 와, 자본이 크다는 거네? 아니, 자본이 아니라 얘네가 갖고 있는 그 작품 수, 얘는 이미 있는 자산들이 너무 많은 거지. 아. 그러니까 저는 디즈니.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냐? 팀플레스입니다, 디즈니로 사실. 디즈니. 와, 야, 이건 여러분들 유튜브냐, 인스타냐, 야? 여러분들 있죠? 야, 너 유튜브 할 거야, 인스타그램 할 거야?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할 거야, 사실 제니 감독 루이비통 가야 되거든요? 루이비통도 만만치 않은 게, 그 LVMH라고 얘네가 그 주류 회사도 갖고 있고, 루이비통 갖고 있는 브랜드가 루이비통 말고 다 있어. 구글이 아무래도. 구글이 세계 1등 아니야? 1등이 애플하고 구글 1, 2등 아니야? 세계? 알파벳이라는 회사예요. 너 트위치는 어디 회사에 속해 있는지 알아? 트위치... 진짜 트위치 관심 없다. 어디에요? 아마존. 아마존이요? 아마존 뒤쳤어. 아, 몰랐어. 난 정말 매국 거야. 난 구글과 아마존에 충성할 거야. 그럼 구글 갈까요? 그럼. 뭔 유튜버니까, 소리야? 유튜버니까. 와, 나왔다. 진짜 이거. 저 근데 카카오톡 답장을 많이 못 받아요. 난 진짜 카카오톡 별로 안 좋아해. 답장이 안 와. 아, 근데 GM에... 야, GM은 망해가고 있지 않아요? 저 항상 이거 GM의 실패 사례 분석 이런 걸 팀플 많이 했거든요? 살아있긴 하냐 정도라는데? 다카오 아니야 이거요? 우리나라 카카오 들어가면 다 상한가치고 열심히 많이 먹는 사람이야. 신청민이 1시간 40분에 천천히 해 임마. 트위치 가면서 빠르지 않아도 돼. 지금 못 갈까봐 지금 야근할까봐 지금. 근데 아직, 너 회사도 안 가잖아 내일. 아직 7시에 났어. 회사 몇 시에 났어? 나? 나 오후 2시. 나 우원재 시차야. 네 일할 때 나 자. 아 지금 빨리. 나 우원재 시차야. 빨리 마치고 싶은데 지금 옆에서 계속 지금 64강인데 계속 얘기하고 있어. 이따가 가서 자야 될 거 아니야. 나 이거 2, 30분 뽑을 거야. 미안해. 네가 1년에 한 번씩 오잖아. 4강까지 있어. 일부러 64강 한 거야. 아 그래? 어. 자 나왔다. 아 이거는 너 담배 많이 피잖아. 너 오늘도 피고 오지 않았어? 아 뭐 알았어.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둘 다 흡연을 안 하기 때문에. 아 화상 갈 끄니까. 아! 이게 인터넷용으로 혐실하거든요. 혐실 뭐야? 아니 자꾸 코카콜라 펩시라면은 펩시의 맛을 다운그레이드 시켜야 돼. 근데 저는 너 막 구분 못하잖아. 아 저 완전 잘해요. 근데 펩시 싫어해요. 근데 혐실한 단어를 몰랐어. 야 맛 차이가 그 정도로 나 얘들아? 야 근데 신기한 게 얘네가 마크가 비슷해. 싫어요? 어! 야 잠깐만! 펩시를 어? 녹이면 이렇게 돼. 야 대한항공에서 콜라 시킨 펩시 나오면 이거 백타다. 둘이 뒤에 연결돼 있어 뭐. 이거 발견 조회수 올라가네. 얘 사이버 레카시군요. 대한항공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펩시는 코카콜라는 안 돼요. 절대 못 이긴 것 같아. 어 대한항공 갑시다. 도어 대신은 한국 잠깐만. 그거 같은 거 배민 페이팔은 카카오페이지 않냐? 아. 왜? 페이팔은 글로벌 결제 피지 하는 쓴 적이 없는데? 너 뭐 결제할 때 쓰는데 페이팔? 페이팔 다 깔려있어 너가 아. 아 그래요? 페이팔 가자 글로벌 시대잖아 페이팔! I love Twitch 야 잠깐만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 텐센트는 뭔데? 너 지금 갑부싸 되는데? 아니 롤에서 라이엇이 텐센트라고? 텐센트 인수했어. 텐센트 갖고 언제? 모든 회사를 인수했어. 콘텐츠 이런 슈바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중국 그게 묻어있다는 거구나. 아 그래? 그렇구나. 탑3 인터넷 기업이야. 바이두, 야 롤도 안 했는데 얘가 더 잘하네. 텐센트. 야 중국 자본 미쳤다. 무시할 수가 없다. 야 근데 일단 나 롤 때문에 야 롤은 여러분들 진짜 시청자 수가 달라. 코카콜라 나왔네. 아 제가 알기로 그거 말고 스테이크 안 시켜 먹어. 이 비욘드 미트라는 게 요즘 핫한 그 대체유가 아세요? 야 너 왜 이렇게 잘하냐? 졸라 트렌디해. 아니에요 잘 먹어봤어? 다이어트 제품이야? 아니 이게 그 동물성 고기가 아니라 뭐 식물성 고기 말해가지고 대체유. 그러니까 지금 환경 대체유? 문제 관련해가지고 아 비건분들이 여러분들 먹는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 이제 환경 보호는 근데 평생, 나 이제 기부를 통해 제가 평생 투자하고 싶은 주식인데 저요? 나 중독됐어. 아 나 중독됐어 여러분 인정? 아 이거 엄마 싫어하는데. 오! 자 이제 32강이기 때문에 좀 빨리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스피디하게 갈게요. 다 테슬라 구글. 하나 둘 셋. 구글. 오 비행기의 싸움. 일단 여러분들 로키드 마틴은 여기 앞에밖에 못 타지 않냐? 야 비행기 여러분들 많이 타야 돼. 야 사람이 여행을 그러면 앞에 타가지고 전투기로 날아갈 수 없지. 야 GTA야 GTA. 근데 여긴 미사일이 나와. 로키 GTA야. 여긴 미사일 안 나와. 미사일 나와? 보잉 가자. 야 이거 여러분들 여행을 여러분들 전쟁하면서 가냐? 오! 피자 먹었으면 넷플릭스. 넷플릭스 보면서 피자 먹는 게 최고인데. 그니까. 넷플릭스 보면서 피자 스콜 시키자. 아. 잘 가시고요. 아. 야 근데 이거 카카오 가야 될 듯. 왜냐면 카카오 페이도 아니고 카카오 맞아 전체면은 카카오 전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해요. 전 카카오 택시도 쓰고 있거든요. 카카오에 이직할 생각 있어요? 아 불만 주시면 여기 가장 인기 많잖아요 요즘. I love Twitch. 아마존. 일단 결승까지 보내야겠다. 야, 큰일이다 이거 씨. 아 디즈니 보면서 코카콜라 한 잔. 그니까 너는 어떻게 할래? 아 평생 코카콜라 안 먹기 아니면 평생 디즈니 안 먹기. 야 근데 코카콜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음료예요. 진짜로 코카콜라는 나는 음료 중에 최강인 것 같아 이 회사는. 야 픽사 디즈니 거. 이 맛은 못 잡아. 펩시 먹자고? 아까 펩시 떨궜는데?
우리 이제 콜라보. 와! 저는 디즈니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넷플릭스는 디즈니한테 안 된다. 솔직히 넷플릭스 광고가 돌아서도 오른 적이었어. 지금 광고 때문에 그런 거지. 광고 나한테 안 줬어. TP 나왔는데. TP 나와서 나한테 안 줬어. I love Twitch 아니야? 근데 엔비디가 없으면 아마존에서 하는 그 트위치가 렉 걸려. 엔비디 없으면 트위치 여러분 화질이 낮아져. 인정? 대륙 방송 가자. 일단은 이적 고민할게요. 아, 어? 뭐야? 와, 구글 네이버! 당연히 구글이지. 야, 네이버 죄송합니다. 상대가 안 돼요, 지금. 끝내자, 네. 애플. 애플 가야지. 대통령이나 축구선수, 이게 다른 의미로. 은유적으로 봤을 때 인정?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토트넘 대 이제 어디 소속이야, 그분? 청주경찰서? 아니, 논란. 아니, 논란이 아니라, 그럼. 네. 네. 드립이고, 한 걸로 가자. 왜? 왜? 텐센트 대 카카오. 아, 이거 어렵다. 저는 텐센트. 너 롤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여기 텐센트가 넘사야? 중국의 카카오 같은 거야. 와. 시장 사이즈 자체가 다르잖아. 카카오는 LCK에 광고를 넣는다. 인정. 카카오 웹툰에. 카카오가 광고주다. 카카오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배님을 떠나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떠나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년도 대선도 있고. 네네. 아, 와.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있으면 삼성전자 카카오 항상 있어. 아, 이거 근데 평생 투자하고 싶은 주식이잖아. 평생? 왜 이렇게 삼전이 안 끌리지? 넌 가서 삼전이야? 네. 와. 민심. 와. 나올 줄 알았다. 누가 더 유망한 걸 보는 거지, 사실 평생 투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평생 투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 미래 다 미래예요, 다. 아까 그 삼전 카카오도 지금의 시가총액, 미래를 보고. 다 구글. 구글 가자. 이거는 민심이. 와. 너무 쉬웠는데, 이거 갑자기. 갑자기 그거 상대가 안 돼요? 갑자기 쉬웠어. 뭐 엔비디아 아직 살아있었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vs 구글. 아, 참 나는... 미국 줄 안 하는데. 그니까 나 저는 미국 줄 안 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매국노가 됐어요? 근데 평생이에요. 평생.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구글이 다 먹을 것 같아. 모든 IT를 구글이 다 먹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 지금 싸우고 난리 났는데요? 아, 이거 어렵네요. 난 딱 말할게. 선영아, 유튜브 더 잘 돼야 된다. 선영아, 유튜브 너도 더 잘 돼야. 유튜브가 잘 돼, 너도 인플루언서 되고 너도 관종이 될 수 있어. 그 투표를 했는데 여기 투표를 좋아했어? 아, 여러분들의 투표로 마지막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트위치 투표 기능이 있습니다. 느낌표 투표 띄고 숫자 느낌표 투표 띄고 같이 해주세요. 느낌표 투표 띄고 숫자 느낌표 투표 띄고 이거 투표로 하는 거 하나씩. 아... 1번 2번. 자! 여러분의 선택은? 와... 쌉싸리네. 자, 오늘의 마카, 마카가 아니었네요. 네, 오늘의 이상형 월드컵 결과는? 그냥 유튜브 하자. 구구. 아, 구구였습니다. 구구. 그리고 랭킹을 또 볼 수 있어요. 와, 역시 아, 다 비슷하다. 그리고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존도 많고요. 3전도 4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아, 야, 꼴등이다, 세계, 꼴등. 세계적 기업들. 꼴등이요? 도어댓. 시네마크. 아, 시네마크. 시네마크 이런 것들이 꼴등을 했습니다. 아, 선영이하고 여러분들 이상으로 해봤는데 졸리죠? 네, 졸립니다. 하지만 하나 더 해야 돼요. 하나 더 뽑고 싶어요. 야근이야, 야근. 쉬는 시간 없나요? 좀 쉬어요. 화장실 갔다 올래요? 자고 올게요.